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소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하이브와 스코넥, 원택과 메리츠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BTS의 그 활동 중지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주가에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에 민감한 가격대까지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최근에 하이브는 이제 전일 그 구독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구독 사업은 뉴진스를 시작으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위버스에 입점되어 있는 아티스트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용 앱인 포닝을 통해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서비스하는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멤버별 구독권 결제가 아닌 단일 구독권으로 멤버 전원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팬덤 서비스의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구독권 가격 역시 11,500원에서 22,000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면서 가격도 그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독 사업의 성과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위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700만 명 규모의 대형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위버스가 본격적으로 구독 서비스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원택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6월에 스펙 합병 상장을 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RF기기 올리지오가 올해 10월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내년 23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대만 쪽의 그 수출도 본격화되면서 올해도 그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마진율의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년 같은 경우 동사의 어떤 그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였습니다.